안녕하세요. 이재부네님의 후식방송 프렌치 토스트. 언제나 맛있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버터를 둘러주고요. 오늘은 전기판이 아니라 꼭 이 판 이상 해먹고 싶었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이거를 꼭 토스트를 해먹고 싶어서 뭔가 느낌이. 이러다 쓰러지면 오늘 방송 레전드 찍는다 진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고요. 아주 골고루 해줍니다. 아, 제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판때기가 쓰러진다. 그리고 이렇게 묻혀졌던 계란 10알이고요. 여기다가 설탕, 소금, 우유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간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맞추시고요. 어우, 냄새, 버터 냄새. 너무 좋네요. 계란은 듬뿍입니다, 무조건. 잘 스며들게, 이렇게 살짝. 엄마, 죽이다. 미쳤다. 어우, 소리가 아주 그냥. 언니 목소리로 ASMR 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혈관 막히는 소리. 맛있는 소리라고 해줘요. 아, 이 냄새를 전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 냄새가 정말. 저는 이거는 차가운 우유와 같이 냄새 맡고 싶죠. 이거 진짜 죽이는데 이 몽블랑 보면서 언니를 생각했어요. 몽블랑?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몽블랑? 이쪽에 불이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점이긴 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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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타지. 어머, 식빵 담가놨네. 고마워요. 됐어. 어? 미연이 저 설탕도 주시면 안 될까요? 설탕도 뿌려 먹어야죠. 그래도. 사과잼이 있어. 불 살짝만 줄이고. 내일 아침에 토스트 해서 드세요. 이게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머, 하는데? 한 번 더 굽고, 한 번 더 굽고, 으악! 판을 닦읍시다. 닦다. 오늘 제일 낫게 했어요. 다음부터는 전기판으로 합시다. 전기판이 최고요, 최고. 버터는 탄 맛도 맛있긴 해. 이 탄 것이 아니오. 요것은 탄 것이 아니오.
언니! 잠깐 오세요. 됐어. 아유, 흑미빵이라뇨.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죠. 카라멜징. 오케이. 한번 닦아줍시다. 일단 불을 살짝 끄고. 이거는 티슈, 일반 티슈가 아니라. 그겁니다. 알죠? 그거. 뭐예요? 카라멜지. 살짝 닦아주시고. 키친타올. 그렇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두 개만 더 붙입시다. 버터는 많이. 버터는 충분히 주고 살짝 키고 제일 약한 불로 하고 불 제일 약하게 써요. 오늘 불 하나 넣으면 사고 칠 것 같은데? 오늘 사고 칠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오케이. 미애 이거 너 두 개만 해줄까? 계란이 조금 남아가지고 아깝잖아. 해야지. 딱 두 개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좋아. 볶음밥이라고 들어왔는데 벌써 토스트라니요. 오늘 그래도 볶음밥 부상 후원으로 인해서 되게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토스트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토스트 장사. 님들에게 내 토스트를 먹이는 거지. 이거는 이따가 위에. 와 이거 이게 원래 진짜 맛있는 건데 왜냐면 토스트 이 빵에 이 계란이 진짜 흡수가 쫙 돼가지고 저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담가 놓는 게 불이야? 불 제일 얇게 했는데? 좀 더 익혀야 되는데? 싫다는데 굳이. 아니 좋아할 거야. 미애 내 토스트 맛있지? 맛은 있는데 왜? 아 너도 아까 김치볶음밥 먹었구나? 됐어. 이제 완전 끄고 올려야 되겠다. 오케이 먹어봅시다. 먹어볼게요. 이 두 개는 사과잼을 발라 먹을 겁니다. 우유는 차가운 우유로. 잘 먹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녹화 방송은 안 올라가는 걸로. 잘 먹겠습니다. 많이 뜨겁긴 한데? 무서운데? 버터 가격 때문에 토스트 가게 망할 거예요. 토스트 한 장에 5,000원. 토스트 이거 하나에 5,000원씩. 언니 입술이 왜 그래요? 타투에서 타투. 고춧가루 타투. 너무 맛있어. 미쳤어. 이건 미쳤어. 노란 거 보이십니까? 노란 거 보이십니까? 아니? 완전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 진짜 보들보들. 설탕 많이 안 뿌렸다. 많이 안 되네요. 그럼 어쩜 저는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간을 잘하죠? 어쩜 이렇게 간을 잘하지? 아. 근데 여기에 다도 아프진 않네요. 어우, 어떻게 되냐? 신기하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끔씩 아예 이렇게 확 진짜 막 버터 빵 넣고 설탕 빵 넣고 계란 빵 넣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확 한 번에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살찔까봐 조금 덜 넣고 살찔까봐 버터 덜 넣고 설탕 덜 넣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먹는 날이다 생각하고 진짜 막 치팅데이 막 이런 때 진짜 맛있게 녹화하고 있어요. 식빵은 도울 뿐.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 이거 진짜 폭신해. 폭신. 계란을 10개 깼었거든요. 저기 한 2개 빠진 군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 그럼 한 7개? 계란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빵 하나에 계란 한 개 반 정도 저는 쓰여지더라고 약간. 어려서 엄마 표 먹었던 기억 있어요. 엄마 표 토스트. 아니 빵 푹 적시셨나요? 안쪽까지. 그럼요. 역시 차가운 우유. 근데 이거 이렇게 파는 데가 별로 없지 않아요? 프렌치 토스트? 다 샌드위치로 팔거나 빵 구워가지고 계란 넣어서 이렇게 파거나. 왜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파는 데가 별로 없을까요? 왜 그럴까? 궁금하네?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들었다. 맛있어. 눅눅해져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버터가 그 정도면 완불. 아, 브런치 카페 가게 있긴 있네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언니,
이 계란물에 계란 풀 때 방금 어떤 분께서 투게더를 넣어가지고 같이 풀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우유랑 설탕 느낌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다 우유랑 설탕 넣었어요. 투게더는 아니지만 계란 할 때 우유도 넣고 설탕도 넣어요. 소금도 넣지만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투게더보다 더 달게 넣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냐. 이거 친구들 집에 오면은 해주면 진짜 좋아하는데. 계란 한판 쉽게 들어가 진짜 이거. 입술은 괜찮나요? 네.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네요. 아까 조금 말라다가. 자, 여기다가 저는 사과잼을 좀 발라 먹을 예정인데, 이게 무슨 사과잼이냐면, 제가 왜 저저번 주인가? 충주 갔다 왔잖아요. 그, 우리 햇살이들 기부권으로 사과잼, 그거, 저기, 수익금 기부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성심학교라고 제가 이제 기부한 데가 있는데, 성심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수녀님이라고 해야 되나? 수녀님 맞나? 그분이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든 사과잼이라고 엄청 많이 싸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 직접 사과로 만든 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 주 주말이었나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하나도 안 되고, 진짜 사과 맛이 막 느껴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짱 맛있어요. 완전 감탄하면서 먹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정성. 이거는 약간, 원래 이거보다는 바짝 구운, 그냥, 빵에다가 딱 발라먹은,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주말에? 금요일에 먹었구나. 진짜 맛있어. 아이고,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 진짜. 요르솜 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 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달게 사과 맛 많이 느끼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 사과 맛. 오, 정말 맛있습니다, 사과잼. 너무 맛있어. 잼 예쁘게 말아서 우가각 드시네요. 이슬 왜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이슬 좀 때렸으면 좋겠네. 이건 그냥 퍼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농담입니다. 이쁘다. 색깔이 너무 이쁘다. 노랑노랑 해가지고. 그렇죠. 손으로 때리는 거 말고. 계란이 너무 촉촉해서 입에서 별로 안 씹어도 그냥 녹네요, 녹아. 이 파는 모던하우스에 샀습니다. 아니, 요즘 왜 그래요? 왜요? 저 무슨 이상해요? 애가? 아니, 요즘 왜 그래요? 왜?
프렌치 토스트도 소금 간을 해도 되나요? 네, 저 소금 간했습니다. 계란에다 했죠. 어? 프렌치 토스트 별로 맛이 없지 않아요? 저는 토스트 중에서는 제일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혜니님처럼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힘드실걸요.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계란에 우유 대신 생크림 넣어도 되나요? 어? 전 그렇게는 넣어보진 않았네요, 아직은. 네, 토스트는 직접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사먹으면 절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없는 토스트. 왜냐면 그 아무도 밖에서는 이렇게 버터와 계란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토스트 드시고 끝인가요? 네. 나름 오늘 좀 헤비했습니다. 밥도 그렇고 빵에 계란도 그렇고 나머지는 엽잼으로. 이거는 그냥 막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짭짤짭짤 단짠. 식감이 부드러운 빵류를 좋아하시는 듯. 빵은 네 부드럽거나 쫄깃하거나 퍽퍽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메인컷 토스트는요. 메인컷 뒤에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안 드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따 방송 끝나고 해달라고 할게요. 커피는 안 드시나요? 커피 오늘 낮에 많이 마셨어요. 키는 174 정도 됩니다. 혜님 피넛버터도 좋아하시나요? 옛날엔 싫어했었거든요. 뻑뻑한 그 질감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사 2일 만에 그만뒀어요.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이틀 만에 그만두셨대? 응? 어?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